배우 고현정이 위급했던 건강 상태와 근황을 공개했다. 정재형과 만난 고현정은 그동안 많이 아팠다며 내가 상상으로 아프다고 느끼는 거라는 생각에 병원에 안 갔었는데 지내면 지낼수록 심상치 않게 아파서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고 검진이 안 될 정도로 위급하고 심각한 상황이라 두 병원이 합심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고백했다. 그리고 문제점을 치료하고 나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쓰러졌었다며 쓰러지면서 제가 길 가는 사람에게 저 고현정이라고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다. 그런 일을 겪고 난 후에 병원에서 진단받고 치료하고 한참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게 되면서 성격이 바뀌게 되었는데 뭐든 계기가 되는 일이 있으면 사람이 바뀌는 것 같다고 밝히며 제가 달라진 점은 누가 만나자고 하면 잘 안 만나는 성격이라 핸드폰을 없애기도 했었는데 아프고 나서는 만나자는 사람이 있으면 다 만난다며 초대를 해주면 열심히 가고 있고 지금도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면서 약도 먹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. 그리고 자신이 다작을 하지 않는 이유는 작품을 많이 하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작품이 안 들어온다고 솔직하게 말했고 신비주의가 있어서 다가갈 수 없는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말에는 시집 갔다 와서 그런 거 아니냐며 이혼을 언급하기도 했다. 그러면서 남들 다 갔다 오는 건데 내가 좀 매몰차게 정말 아무 미련 없다는 듯 결혼한 모양새가 좀 있긴 했다며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고 파파라치 컷이 생기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이 참 감사한 일이었지만 근데 나만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그런 모습으로 사진 찍히고 싶지도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 많았다고 결혼 당시 생활을 언급했다. 또한 고현정은 정재형과 음식을 먹으면서 뭔데 이렇게 맛있냐고 말했는데 정재형이 그 음식은 현대백화점에 판다고 말하자 신세계가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전 남편 정용진의 회사를 간접 언급하기도 했다.